안녕하세요. 민사 신탁과 세금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신탁은 생애 주기별로 나눈다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신탁 설정 시 세금 처리, 그리고 신탁 기간 중 세금 처리, 신탁 해지 시 종료 시 세금 처리 문제로 세 가지로 세금 처리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세금을 고려해야 되는데, 신탁 내용에 따라 세금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 목적 신탁의 세무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A가 B한테 증여를 하고 B가 위탁자가 돼서 A에게 다시 신탁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신탁은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증여 목적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발생하는 세무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B로 이전되는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물론 처리하여야 되겠죠. 그러나 B에서 A로 가는 신탁 등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무 문제가 발생할까요? 세무 처리는 위탁자 B와 수익자 B가 같은 자익 신탁이므로 상증세법상 신탁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에도 해당되지 않고, B에서 A로 가는 취득세는 지방세법에서 비과세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러할 경우에는 증여 목적 신탁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위탁자 A에서 B에게 신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수익권을 A한테 10년간 가지고 있다가 다시 C에게 10년간,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수익자를 D로 변경하는 수익자 연속 신탁. 증여 단계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증여 목적 신탁을 설정한 경우입니다. 증여 목적 신탁으로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A에서 B로 가는 등기 한 번으로 등기가 마무리되고 수익자가 변경되는 시점마다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33조 신탁 이익의 증여에 따라서 A에서 C로 가는 시점에 수익자가 변경되는 시점에 증여 시기로를 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는 사실상의 취득이 일어났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신탁 내용에 따라서 증여 목적 신탁이라고 해도 세금 문제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탁은 언제나 세무 문제가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 문제를 미리 검토하지 않고 신탁을 한 경우에는 세무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무 리스크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 설정 전에는 무조건 세무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사 신탁과 세금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